고양시 을산 하면 떠오르는 이곳. 시원스레 펼쳐진 절경의 일품인 을산 호수공원인데요. 1995년에 개장한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와 4.7km의 자전거도로, 8.3km의 산책로, 그리고 다양한 부대시설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 주민들은 물론 많은 외국인 관광객도 찾고 있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그중 유명한 산책로인 메타 세커야 길로 가볼까요? 호숫가를 따라 양옆에 쭉 늘어선 메타 세커야 나무가 봄, 여름에는 푸르름을 선사하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붉은 빛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려 새하얗게 변하면서 멋짐을 뽐내곤 하는데요. 특히 위를 보면 높다란 나무 끝의 하늘이 아래로는 도심에서 밟아보기 힘든 흙길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이랍니다. 또한 호수공원 내 고양꽃 전시관 옆에는 고양시의 60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념 전시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행주산성과 서울흥 등 역사적 의미가 깊은 유적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했던 5000년 전 선사시대의 흔적, 가와 집엽시 이야기까지 고양시의 유구한 역사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시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둘러보면요. 보라색 벽면에 고양시라고 큼지막히 적힌 곳이 보이네요. 여기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고양시 문화유산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고요. 문화유산 전시물 기준으로 왼쪽을 쭉 돌아보면 행주대첩에서 실제 쓰였던 화차를 비롯한 무기류가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은 호수공원 내 고양꽃 전시관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신한류 홍보관입니다. 여기는 고양시가 제작 지원한 다양한 한류 콘텐츠들을 만나볼 수 있어 한류 팬이라면 꼭 들려야 할 명소인데요. 들어서자마자 한류 스타들이 환영해주고 있네요. 드라마 닥터스의 내 주인공이 환하게 웃고 있죠? 반가워요, 여러분. 신한류 홍보관에는 이렇게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와 스타들을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체험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어 한류 콘텐츠를 사랑하는 국내외 많은 한류 팬들의 성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느껴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한 을산 호수공원.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